메리츠증권의 도곡금융센터의 이건희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오전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? 예, 일단 뭐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뭐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 그중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포스코 케미칼은 그동안 약간 좀 밸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 있다가 최근에 연내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포항에 증설하겠다라는 발표 후에 조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.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뭐 당사 리포트도 새로 나왔지만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종합 소재 업체로 도약이 가능한 이제 모습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 단순히 이제 양극재나 뭐 음극재 뭐 아니면 첨가재 이런 것들만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모기업인 포스코를 기반으로 해서 전구체, 양극재, 그다음에 천연 음극재, 인조 음극재, 그다음에 실리콘 카본 첨가재까지 지금 사업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중이고요. 저보다 좀 다른 데보다는 원가를 개선하고 또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하면서 향후에도 멀티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영업이익도 꽤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뭐 중국이랑 약간 좀 멀리 하면서 사실은 미국향 그 비중을 높여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트리거가 됐던 연내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증설을 통해서 시장에 좀 주목을 다시 받게 됐고, 향후에 이제 양극재만 해도 총 한 16만 톤까지 이제 캐파가 증설되고 뭐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에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자리는 기술적으로도 한번 매수를 해볼 자리고 매수 가격은 16만 5천 원, 목표가는 20만 원 보고 있고요.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런데 차장님 포스코 케미컬이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하거든요. 역대 뭐 최대 실적이다 이래서 주가가 19일 만에 14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.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좀 매수를 하기에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일단은 뭐 대부분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에코프로빔을 비롯해서 첨보 이런 종목들을 보면 다 지금 전고점을 뚫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전고점을 좀 돌파하게 된다면 좀 가볍게 한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같은 업종에서의 좀 흐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일단 지금 뭐 1차전 전반적으로 지금 항상 밸류에이션이 부담이었던 성장주들은 대부분 이제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최근에 금리가 이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1.3%대로 좀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그동안 좀 의구심이었던 뭐 이런 그 생산량이라든지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이제 성장성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. 그러면 이제 결국엔 증설이 곧 실적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소재주들이라든지 뭐 2차 전지 뭐 세트업체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